Nice Game TV. LOL 방송 신의 한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의 강승현이고요. 이쪽은 진행의 이화진 캐스터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냥 제가 이거 좀 그런데 왜 제가 누나의 성대가 되어드릴게요. 아 괜찮네. 아이고 주추 그랬어요 형. 잘했어요. 괜찮네. 야, 좋은 멘트인 것 같아 이거. 아네 이거 사회생활 알아. 야 한 달 만에 그냥 우리 강성현이 워낙 잘난 사람이지만 정말 훌쩍 성장한 모습. 성대가 되어드릴게요. 기가 막히네요. 제 것도 좀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1부는 저희 공소체로 하지만 2부는 또 역시 바탕체를 또 섞어서 드린다는 거. 일단 처음 시작은 패치 및 변화 소식부터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네. 올라프 너프가 됐었죠. 요즘 지난 얘기인데 모렐로가 올라프 승률 38%에 눈물을 흘려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올라프가 좀 지나치게 너프되긴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렇게 지나치게 너프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네. 확실한 그게 지표가 있어요. 어떤? 아카펠리아 선수 그 아, 네. 아카펠. 아카펠이 올라프를 안 해요. 끝난 거지. 아니 잔나 장인어른이 더 이상 잔나를 안 한다는 거. 그 정도 올라프를 안 해. 네. 끝난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자막에 올라프 너프라고 나왔지만 그 제목이도 올라프 너프고요. 네. 그 올라프 너프가 너무 심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모렐로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또 얘기가 나온 것은 절대 롤백을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으로 돌려주진 않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지나치게 너프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시 조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롤백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개발자들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런 단순한 이유인가요? 그래서 롤백을 시키잖아요? 네. 100% 자신의 실수예요. 근데 롤백을 시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패치를 해서 그게 좋아지면은 결국엔 내가 맞는 거다. 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잘못했다는 거 알긴 아는데 인정하기 네. 싫어서. 그렇죠. 고놈의 쫀심. 그 전에 했던 게 더 잘못인 건 맞는데 네. 내가 잘못 건드린 거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윗사람에게 보고하기도 편하고 바깥에 표시하기도 바깥에 좀 말하기도 편해요. 야 이게 네. 이게 또 이게 정치가 되네요. 이게 심리적인 거네요. 심리학적으로 정치 얘기도 하고 네. 인생은 자기가 갈고 닦는 거예요. 자기가 닦아야죠. 네. 그래서 롤라프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은 약간 이 소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발표가 날 때까지 네.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약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지나치게 너프된 것은 사실이고 승률도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네. 하지만 롤백은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하이머딩거 리메이크 소식이 또 준비가 돼 있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는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유틸적인 부분을 좀 줄인 거거든요. 왜 웃으시죠? 아니 별로. 아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터렛을 네. 비주얼 좀 바꿔가지고 미니어처 하이머딩가 터렛 던지기, 터렛 미사일 던지기 아니면 좀 그 파이프렛 던지기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인기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비주얼만 아예 컨셉을 바꿔 아예 그 컨셉을 명확히 해가지고 얘는 전투용 챔피언이 아니다 너네끼 놀라고 하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죽여도 될 것 같아요. 얘를요? 네. 얘는 죽여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계속 싫어요. 그리고 얘 터렛 깔고 이게 양수 하나 들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이러고 네. 터렛 깔고 도망가다가 어깨를 딱 시키고 궁 딱 쓰고 슬로우 걸리고 딱 폭탄 던지고 도망가 보면은 네. 도망가잖아요. 굉장히 화나요. 그 이유가 저는 1시즌에 모스터 1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수류탄은 실명이에요. 실명. 화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감정 말고요. 이제 해설로서 저만 느낀 게 아닐 거예요. 자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터렛의 변화를 약간 줄 예정입니다. 분명히 하이머딩거는 라인 관리와 푸시에 상당히 능한 챔피언인 건 맞지만 네. 타워 자체에 데미지를 주는 그런 거는 아니었죠. 챔피언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터렛을 뭐 자체 분해하거나 이동시키는 그런 전용 아이템도 생각 중에 있고요. 하지만 도입 확정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라일라이나 주문 흡혈 효과를
닫게끔 하는 것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짧게 그 사실만 알려드리고 지금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지휘관의 깃발과의 네. 시너지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 터렛은 이제 챔피언의 레벨에 따라 약간 추가된 방어력 스탯을 가집니다. 터렛도 같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서 세워놓으면은 원딜한테 뿡 쏘면 네. 터렛이 빵 뿡 하면 빵 하고 그렇죠. 뿡 뺑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 그러나 절대 탱키하게 할 것은 아니고요. 네. 후반부에 너무 그 터렛이라는 게 무스무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터렛이 굉장히 재미있게 디자인이 돼요. 네. 사거리가 생깁니다. 오! 그래서, 딩거가 죽고 나서 이제, 터렛의 전원이 3초 후 꺼지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1200 정도의 사거리로 와서, 멀어지면 역시 전원이 꺼집니다. 딩거를 기준으로? 네, 딩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세워놓고 귀환하고, 이게 좀, 그런 게 좀 줄어들겠죠. 아, 그러면 처음 정글 시작할 때 이제, 그 골렘에 박아놓고 도망가는 그런 거 안 되겠네요. 탑솔 먹게 도와주게 그런 플레이. 네, 그런 게 약간은 좀 힘들어질 예정인데, 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상대편이, 왕 미니언, 이렇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추가 보상 골드 같은 거는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적들에게 딩거의 상대편에게 딩거 귀환을 탄 틈을 타서 이득을 보게끔 네.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터렛 스킬을 레버팔 시에 데미지 증가 그리고 탄환 최대 보유 개수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그때를 또 후반을 대비해서 로켓도 굉장히 많이 유연한 스킬로 변화가 되고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확정이 된 것은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요? 네, 레이저를 써요. 오. 더 세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보기에 준비가 좀 하나 된 게 있나 보네요. 레이저는 사실 빅토르인데요. 잠깐만 준비된 영상 저희가 잠깐 기다 아닌가요? 네. 그럼 장난하시나? 장난하는 거 장난하는 건가? 아니고 네. 말이야. 방송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야 지금? PD가 낚시를 하네. 그 아마 그렇죠. 그 EPL이었던가요? 그 외국 캐스터가 하이머딩 거 너무 사랑하는 지가 보고 싶어서 틀었는데 그게 저희 귀에 들어와서 저희는 지금 이거를 지금 틀어주려고 하는 줄 알고 네. 말을 언제 끊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네. 아 ESL이었죠. 방송 쉽죠. 방송이 참 쉬워요. 네.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궁극기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세 개의 터렛을 동시에 놔요. 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하이머딩거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와닿진 네. 않는데 그 딩거 그 하는 플레이어들이 쓴 댓글을 누가 해석해서 한 거 보니까 네.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딩거 플레이 선수가 티어가 몇인지 혹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딩거를 몇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못하는 사람이 2만 파는 하건 1만 파는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티어가 안 오는 거고 정말 티어가 높은데 딩거가 100파에 왔다 이런 사람만 믿어야 돼요. 아 이거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장인이라는 거는 약간 방패막이 되기도 해요. 변명거리가 되기도 해요. 내가 이거 장인이다. 하지만 이 티어에 있는 건 너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아, 그렇죠. 똥싸게 장인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동수도 있고요. 네. 무조건 장인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세 개의 털에서 동시에 놓기로 바뀌게 하긴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목과 동시에 이제 혀까지 석화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털렛 개수 제한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울티를 이제 시전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털렛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생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만트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보조형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공격적인 메이지보다는 로밍 서포트형 이런 거에 좀 더 가깝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팀포트리스 2의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좀 다른 느낌이 나네요. 아, 스타크래프트의 아비터 같은 느낌? 소화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슷한 느낌. 네. 바로 도움이 되는. 하지만 그 정도의 그 임팩트가 있을지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바로 소화한 거 아니면은 예,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은 하이머딩거 리메이크에 대한 짧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신의연수에서 또 소개해드렸었죠. 신챔프 루시안 추가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방송 쉽냐? 나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예, 이제 추가 일러스트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때는 이게 지금 보면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인데 이게 약간 중2병 느낌인가요? 이게 그 소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달
은색, 총, 뒷모습, 아, 또 사례, 약간 이런 피. 예, 피 사례 이런 거. 거기에 총도 들어가요. 야래야래. 아, 이런. 피 맛을 보다니. 예, 내 총이 피를 부르는구나. 이젠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겠는 걸 가로치고 크크. 점점점 가로 닫고. 총 이름이 이카우스면 이카우스가 울부짖는군 이렇게 해서 탕탕탕 쏘고. 아, 그렇죠. 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탕탕탕은 또 이제 띄어쓰기 많이 해주면서 대각선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비읍하고 한자가 들어오시면은 일자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쓰는 거거든요. 네. 저 어쨌든 뭐 저는 굉장히 멋있게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저는 좀 약간 오가드는데요. 대놓고 그런 챔피언 같아가지고 이게. 약간 그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AD 캐리. 네. 예, 형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물론 뭐 이제 궁극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모두가 좀 짐작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AD 캐리로 나오게 되고요. 그 일단 한 가지의 뭐 힌트만 달라고 한 외국 유저가 쪼르니까 W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바루스의 이 퍼붓는 화살처럼 땅을 대상으로 하는 스킬샷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추가로 어떠한 CC도 없습니다. 슬로우조차 없습니다. 이게 슬로우나 모든 스킬에 네. 만약에 모든 스킬 CC나 슬로우가 없다고 친다면은 네. 이건 굉장히 그 데비메이크라이처럼 네, 단테처럼 네. 혼자 그냥 쏘면서 개인기로 한 챔피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CC로 팀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마스터의 느낌이죠. 약간 그럴 수도 있겠는 게 그 궁극기 설명만 들어봐도 네. 좀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미지는 워킹 인 투 다크니스 텀블이라고 해서 그 뭐 이제 뭐 뭔가 뭐 유령을 또 죽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나왔던 건데 뭔가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딜도 굉장히 세면서 좀 캐리형 그런 챔피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겠는데요. 일단 뭐 나오는 순간 뭐 중학생들이 정신병 걸린 마냥 그냥 달려붙겠죠. 비단 중학생만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배우는 도둑질이 더 위험하다고 대학생 때 공부만 하다가 대학생 때 들어가서 게임 딱 알았는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하, 멋있어. 빠지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네. 이 루시안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또 나올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네.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오는 게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설레발이죠, 설레발. 그렇죠. 설레발을 치면서 저희끼리 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설레발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충의 이제 패치 및 변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국내 리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챔스 개막전과 2일차 3일차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네. 1회차는 이제 A조 1경기 오존이 제닉스 블라스트를 상대로 2-0 승리하자 네. 승점 3점을 챙기게 됐어요. 이거 내용 자체는 괜찮았어요. 네. 내용이 어땠냐면은 좀 제닉스 블라스트가 초반에는 좀 유리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강팀과 약팀의 차이 우승을 했거나 우승을 못한 팀의 차이는 중후반 운영 싸움이거든요. 네. 이거 블라스트가 지금은 신생팀이라 개인기는 밀리지 않지만 약간 운영적인 면에서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블라스트가 정말 경험이 좀 더 많아지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지고 네. 한 번 더 리빌딩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블라스트 충분히 강해질 것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정말 훌륭했어요. 이게 나쁘게만 던진다는 건데 네. 그게 막 크게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가 잘한 거였거든요. 오종이 잘한 거였거든요. 저는 정말 블라스트가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일단 뭐 2-0으로 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클라스는 확실히 증명을 해준 네. 그런 경기였단 얘기네요. 긴장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베니리즌이 약간 이제 그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정파해서 네. 뭐 트위스티드 페이트라던가 뭐 그 당시에 꿀 오피 챔프 그리고 또 전통적인 또 꿀 오피 챔프 이렇게 다루는 라인과는 약간은 곁가지로 네. 사파 라인을 탄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가 원래 정석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선수가 어땠냐면은 1시즌 때부터 게임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선수가 특패를 잘하고 유명했어요. 근데 그때 특패 인식은 쓰레기 오브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 오브 쓰레기를 굳이 고집하면서 네. 계속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티어가 좀 정서가 잘 안 올랐는데 그런 쓰레기 오브 쓰레기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 비주로 좋아합니다. 르볼랑 특패 이렇게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좋아해요. 그 중에 말자도 껴있는 거고요.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네요. 저도 비주로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약간 그때. 약간 주입병 막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탑솔 그때 정말 좋은 거 엄청 많았는데 굳이 니달리를 파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난 남들과 달라. 난 남들과 달라. 네. 네. 자, 그리고 비조 1경기. 낮은 소드와 CTU. CTU가 정말. 네. 네. 이거는 이제 스크린 최강팀 낮은 소드와
신생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팀이죠. CTU와 붙었는데 1경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고요. 이 경기가 정말 특이했는데 이게 내용이 보면은 송 선수가 좀 송싸게 기복이 좀 심해서 네. 그런 말씀 막 하시네요. 네, 막 해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안 볼 텐데요. 송싸게. 송싸게. 송싸게 안녕. 예. 네. 송싸게가 되면서 미마의 그 포텐이 터지는 경기가 됐었고 네. 그 약간 외적으로 보자면은 드레이븐이라고 하죠. 드레이븐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소드가 아주 나쁜 결과 생각 안 해요. 어쨌든 드레이븐이 한 새로운 시대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송 선수가 굉장히 최상위권 미드라이너이고 프레이 선수도 당연히 정말 갓 도도가시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이제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선수들인데 네. 가끔은 좀 쌀 땐 그만큼 또 푸짐하게.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심하죠. 있죠. 네, 또 그럴 시즌이 가까웠네요. 아, 황천질주 막 그때 시즌 나오는데 황천질주와 와치바나 네 와치바 네 이제 슬슬 네. 왔죠 때가 나왔는데요. 네네. 딱 작년 이제 이맘때 조금만 더 지나면 바로 그 시즌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CTU가 확실히 어느 정도 잘해준다는 느낌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아진수도 좀 약간 기복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또 네. 2회차 시즌 1경기 SKT T1 그리고 LGIM 이 팀이었죠. 이거는 사실 그냥 네.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네요. 변수가 없었던 경기 결과. 변수가 없었죠 그냥. 약간 이제 LGIM 이 팀이 조금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좀 그냥 평이했어요 경기가 전부 다. 지금 생각. 예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과이기도 했었고 네. 네, 이변은 없었다 정도의 네. 느낌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조 2경기 KT 블리츠 맞죠? 네.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정말 야 인색 선수 인색과 카카오 네, 야 에롤 재밌다. 이게 인색이 쉔 네. 그리고 카카오가 자크 네. 이거를 네. 근데 인색과 카카오면은 네. 편히 우리가 정글탑이라고 안 부르고 탑정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인색 카카오에서 세카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앞뒤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 사실은 저도 그걸 보고서는 웃겨갖고 했다가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말씀해 보세요. 여기까지 네. 스코어까지 붙이고 싶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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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도 네.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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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너무 붙이고 싶은데 아~ 지금 이걸 칠까 말까 칠까 말까 하다가 하지 마시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쳤으면 알아듣겠죠. 세카 정도 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 두 커플이 정말 날아다녔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좀 이제 픽이 됐을 때 쉔 탑이 나온 걸 보고 선수들이 약간 팬들이 약간 좀 인색의 현은 좀 아쉬운 게 아니냐 재능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 있었는데 네.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인색 카카오 뭐 쉔 리신 정글탑 수합 그냥 막 해주면서 그것도 굉장히 팬들에게 열광을 불러일으키네요. 확실히 잘하기도 잘하니까 네. 여기다가 쇼맨십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얹혀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명장면이 그렇죠. 좀 많이 나왔었고요. 자, 여기서는 약간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3회차 A조 2경기 잇 슬립 게이밍 이죠? 네, 그리고 제니 스톰 이걸 저는 제가 보지 못했고 저는 단편단편적으로 봤는데 네. 쉬는 시간에 단편단편적으로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뭐 즐게 모드로 하면서 좀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한타가 자꾸 벌어진 게 아니라 국지전으로 약간 좀 솔로 랭크 중에서 약간 하위 티어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국지전으로 계속 막 2대2, 1대1, 3대2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계속 벌어지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계속 이슬리 게이밍이 이득을 좀 가져가면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약간 스톰이 좀 멘탈이 좀 금이 갈 정도의 네. 그런 스로잉하는 장면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상대가 좀 즐겁게 게임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네. 그런 상황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B조 2경기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마지막 경기인데 블레이즈와 혼수구테이. 개인적으로 혼수구테이 팬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날 굳이 탱고스펜을 구입하셔가지고 네. 저주가 내린 게 아니라 저는 응원의 마음으로 산 거거든요. 네, 잘 하시라고.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김남선 선수는 1인분 잘해줬고. 아, 그럼요.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화이팅. 이것도 줄이면 변수 없었던 경기. 네. 네. 많이들 보셨네요. 훈련 거 저도 봤거든요. 힘내시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네.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경기 예고 그리고 결과 한번 예측을 좀 또 듣고 싶거든요. 네. 이제 수요일에 나진 화이트 실드와 MVP 블루 네. 그리고 CJ 프로스트와 LGIM 1팀 이거는 뭐 어떻게 예측이? 근데 나진 화이트 실드와 MVP 블루는 네. 진짜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게 아 그래요? 나진 화이트 실드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AMD 대회에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런데 MVP 블루도 그 클럽 마스터즈 때 정말 엄청난 활약 보여줬다가 네. 챔스 때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나진 화이트 실드는 상승세라서 이게 좀 예측하기 힘들고 MVP 블루는 그 하락세를 딛고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반반인 것 같아요. 1대1 정도? 이건 엄대엄이에요 진짜. 아예 모르겠다. 네, 완전 엄대엄인 것 같아요. 엄대엄. 네. 그럼 CJ 프로스트와 LGIM 1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쌀까요? 색깔이 좀 갈리는데 네. 레이노버 선수가 네네, 레이노버.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하긴 또 레이노버 선수가 요즘에 또 포텐이 슬슬 네. 폭발할 지금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레이노버 선수에 따라서 네.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좀 LGIM이 그동안 성적을 많이 못 냈잖아요. 네네. 그런 긴장감 때문에 거기에 약간 억눌리고요. CJ 프로스트는 성적이 커리어가 정말 뛰어나요. 네. 그런 안정적인 멘탈과 경험과 그 좀 뭐라고 해야죠? 노련함 바탕으로 어쨌든 경기를 한번 뒤집거나 이기는 경기를 뒤집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CJ 프로스트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5회차 금요일 경기입니다. MVP 오존과 ESG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저는 일단 뭐 오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뭐 물론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네. 기세가 또 기세니만큼.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준비된 경기가 혼수구대이와 CTU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매치예요, 이게. 이게 정말 네. 한참을 알 수가 없는 매치죠. 이건 저도 아예 짐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이거는 혼수구대이 대 CTU는 바텀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바텀 싸움. CTU 바텀이 은근히 좀 세거든요, 이게. 어. 근데 혼수구대이 바텀은 지금 딱히 그 검증을 받지 못했어요. 약간 좀 예. 네, 새로 들어온 로드 선수가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원래 탑을 하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서 이번 경기를 통해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혹은 폭상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토요일 날 준비된 6회차 경기죠. C조 3경기 SK 텔레콤 T1 그리고 나진 화이트 실드. 그리고 이어서 LGIM 1팀과 MIG 블리츠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SK 텔레콤 그리고 LGIM 1팀하고 블리츠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네요, 저도. 저도 좀 헷갈리는데 네. 이거는 글쎄요. 이것도 레이노버하게 달렸는데 레이노버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이 선수가 오더를 잡는 걸 제가 기억해요. 아~ 자기 중간에 정말 뚜렷한 선수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잘 해주면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팀이고요. 반대로 이 선수가 그 오프라인 대회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아 긴장하는 것. 네, 긴장하거나 좀 분위기에 억눌리거나 하면은 제대로 기량발휘가 안 되면서 폭삭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거 좀 약간 예측이 되는 경기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정말 말 그대로 네. 예측이 좀 안 되는 그런 경기가 많네요. 왜냐하면 리빌딩된 막 리빌딩된 팀이 많아서 네 맞아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뭐 보여준 게 있어야 그걸 직접으로 예측을 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야죠.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네요. 네, 보여준 게 있어야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인천 실내무도 대회 결승전 WE와 KT 블리츠 네. 가 있었죠. 그러면서 KT 블리츠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e스포츠를 넣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밀어붙이고 한국에서 양념 뿌리고 일본이 약간 오케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승인이 되는 게 많은데 네. 일단 바둑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e스포츠를 바둑과 비교했을 때 같은 그런 정신 스포츠 이런 걸로 쳐줄 것인가 이제 많은 그런 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저는 당연히 네. e스포츠가 자리를 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올라오신 전병헌 의원님이잖아요. 네네. 그분이 굉장히 그 e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요.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힘에 입어서
한 1년, 1, 2년? 2, 3년쯤 지나면은 e스포츠가 좀 자리를 잘 잡지 않을까. 물론 그 중심에는 LOL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LOL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네. 약간은 지금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둑과 비교했을 때 e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정말 충분합니다. 네. 뭐가 문제냐. 공공재? 바로 게임의 대세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둑 같은 것은 100년이 지나도 바둑이에요. 하지만 e스포츠라는 것은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세분할 수는 있겠죠. FPS라든지 뭐 AOS라든지 장르를 세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의 그런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뭘로 결정하느냐가 저는 또 궁금한 거죠. 종목도 종목이고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네. 이게 이 e스포츠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공공재가 아니 이게 언제 발단이 됐냐면은 네. 그 온게임넷과 그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2 중계권이었나요? 스타크래프트 네네. 1 중계권이었나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불거지면서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 생길 여지가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좀 해놓고 자리를 잡는 게 뿌리를 내리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발사와도 예. 문제의 씨앗을 갖고 뿌리를 내지 말고 확실한 해결을 한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 게 지금 안전해 보입니다. 장르도 장르지만요. 장르도 장르고 대분류, 비태그, 소분류 게임의 대세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정 기준을 잡을 것이냐 네, 그 논란에서 어떻게 비껴갈 것이냐에 마지막으로 지금 강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개발사와의 네. 공공재료에 있어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너무 많은 게 걸리긴 걸려요. 이게 네. 막연하게 뭐 e스포츠 이게 왜 스포츠가 아니야 바둑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 네. 생각해도 이거 스포츠 아닌데라고 하면 왜 아니라고 하면 또 변명하기 좀 어렵죠. 네. 네. 너무나 이제 많은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e스포츠 팬이니까요. 네. 저는.